覇王色もまとえるんだろう。それができるのは一握りの強者だけだ。안녕하세요, 드원 패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최신 내용을 분석해보고 세턴의 사기적 능력을 깨뜨리며 파괴할 수 있는 루피의 최강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쿠마에게 심어놓은 자폭 기능을 혁명군이 마리조아에서 쿠마를 탈환시키자 세턴이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해 스위치를 작동시켰는데요. 그렇게 세턴은 폭발로 인해 혁명군의 간부들이 큰 피해를 입고 나아가 쿠마는 파괴된 줄 알았지만 이내 쿠마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이게 무슨 일인지 베가펑크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어 베가펑크는 세턴의 명령대로 자폭 스위치를 심어놓았지만 그 스위치는 폭발이 아닌 드래곤볼의 18호처럼 긴급 정지 컨트롤이었는데요. 그렇게 베가펑크는 쿠마의 자폭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측해 쿠마를 위해 정지 프로그램을 설치했었지만 이내 쿠마는 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본의를 구하기 위해 마리조아를 뛰어넘어 에그헤드까지 당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재 과학자로서 혈통인자를 발견해 최강의 인류 세라핌을 탄생시켰고 나아가 해수병기와 칸벨트를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군함의 해로석 등 엄청난 수준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내 쿠마의 모습을 바라본 베가펑크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라 결론짓게 됩니다. 또한 상당한 괴력을 지니고 태어난 버코니오족은 마치 거인족을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과거 버코니오족만의 특수한 특징을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쿠마의 종족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쿠마는 강골이 뛰어난 인간 중 한 사람이었겠지만 쿠마의 종족은 대대로 태양신 리카의 전설을 믿고 있었고 이어 오래전 세계 정부를 대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버코니오족만의 특수한 진짜 능력과 떡밥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본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의 권력자 오로성 세턴을 쿠마가 날려버리자 이내 세턴은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며 한쪽 팔과 뿔이 잘려나갔는데요. 이처럼 쿠마의 무장색 패기와 건물의 잔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세턴이었지만 이내 세턴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복구시키는 사기적 능력을 선보입니다. 이처럼 열매의 능력을 이용해 신체의 장기를 봉합시키는 도플라밍고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시킬 수 있는 불사조 마르코 등 여러 회복 능력을 지닌 능력자들이 존재했지만 세턴은 잘려진 팔도 순식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대간판 킨을 격파하며 현상금 10억의 강자로 성장한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분노와 진심이 담긴 쿠마의 주먹에도 상처를 회복한 세턴이었기에 능력을 통한 강한 만큼은 어쩌면 사왕 최고 간부급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턴이 쿠마의 주먹으로 날아가게 되자 이내 상디아 베가펑크를 묶어둔 능력이 풀리게 되었듯이 세턴 또한 자신의 능력을 유지시키려면 데미지를 받지 않은 채 능력의 사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나아가 쿠마의 도움을 받은 프랑키가 레디컬 빔을 통해 세턴의 복부를 간통시켰지만 이내 세턴은 다시 한번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세턴의 등장만으로 전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게 되자 그 순간 사왕 루피와 결전을 벌인 키자루가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프랑키를 공격했습니다. 이어 키자루는 당시 샤본디 제도에 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날 쿠마에게 도움을 받은 너희는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그 성장의 결실을 보여달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해군대장 키자로의 부활로 상디와 프랑키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각 해군은 식량을 먹고 있던 사왕 밀짚모자 루피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루피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키자로의 전투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루피는 여전히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이내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키자로는 세계 정부에 속한 해군 대장으로서 밀짚모자 일당 앞에 나타났듯이 루피에게 도움을 준 인물은 바로 카리브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계 능력자 카리브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식량을 늪 속에 저장시킬 수 있어 오니가시마전 루피에게 음식을 제공했듯이 아직 에게이들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루피를 도와 정부의 섬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해병의 말대로 루피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키자로가 루피를 도와준 게 아니라면 루피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동시켰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루피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키자로처럼 이제 곧 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그 시각 해군 대장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베가펑크는 키자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자 이내 키자로의 미묘한 표정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밀짚모자 일당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키자로는 언제나 애매한 정의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 베가펑크와 제자 센토마루 그리고 쿠마의 상황과 세턴의 악행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군으로서의 임무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지금도 내면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턴은 프랑키가 자신의 복부를 관통시켰듯이 키자로 또한 프랑키를 죽이거나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프랑키를 날려버리자 세턴은 그런 키자로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고 이어 세계의 비밀을 조사하는 자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 그리고 이제는 고대의 신을 깨웠다며 마침내 버스터콜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결국 세턴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군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버스터콜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곧 대함대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설의 전사이자 고대의 신 니카가 버스터콜로부터 등장해야 하는 가운데 만약 루피가 버스터콜이 발동되는 시점 부활한다면 그때는 해방의 드럼 소리에 맞춰 반응을 보인 철의 거인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에너지를 언급하며 과거 세계에는 상식을 바꿀 정도의 힘 바로 고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한 베가펑크였기에 오르성 또한 고대의 신을 이야기했듯이 니카 루피가 부활하게 된다면 그때는 동력이 생성되며 고대 로봇이 버스터콜을 발동한 해군을 저지할 것 같은데요. 한편 세턴은 섬을 탈출할 수 없게 사기적 능력을 다시 한번 발동하며 모두를 속박시킬 수 있겠지만 최근 루피와 로우 그리고 키드는 사왕과의 전투에서 패기를 통해 능력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 세턴이 열매의 능력자라면 극소수의 강자로 올라선 루피가 세턴의 능력을 충분히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이도와의 전투를 통해 무장색, 견문색, 태양색 폐기의 경지를 끌어올린 루피이기에 이제는 하늘마저 갈라버린 태양색 유후의 폐기를 사용하며 키자로가 언급한 밀짚모자 해적단의 성장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은데요. 먼저 니카 루피는 열매를 각성한 루치아 해군대장 키자로에게 닿지 않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방출형 폐기, 즉 유후의 공격을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한 루피가 등장한다면 그때는 주먹에 태양색 폐기를 두른 최강의 공격 기술을 사용해 카이도를 떠올릴 수 있는 사왕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태양색 유후를 사용한다면 해군 대장과 오로성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과연 기능이 정지된 쿠마는 고대의 신 니카 루피의 진짜 모습을 보니와 함께 지켜볼 수 있을지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를 격파한 기어 피퍼스의 진정한 강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